대한민국은 사회 발전이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세대 차이가 나는 화제가 꽤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일본의 서브컬처라고 봅니다. 80년대에서 9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 서브컬처의 위력은 굉장했습니다.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은 세계적인 위상을 떨치고 있었죠. 하지만 기생충, 오징어 게임, BTS가 세계를 호령하는 것이 익숙한 세대가 보기에는 일본의 콘텐츠는 전반적으로 기세가 약하다고나 할까? 굳이 일본의 것을 안 보는 사람도 있으니 이해가 안 될 만도 하죠. 이번 주제는 위상이 바뀐 일본 만화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본 서브컬처의 역사입니다. 왜 하필 하고 많은 나라 중에 일본일까요? 일본을 다룬 수많은 책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도 경제 성장기의 시스템은 일본 제국주의의 경제체제와 같다 라고 말이죠. 패전 후 일본의 경제정책은 이를 만든 제국주의 시절의 관료들이 계속 운영했고 훗날 우리나라가 이 정책을 그대로 베껴왔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문호개방을 안 했던 시절에도 일본의 서브컬처가 거의 그대로 유입되었죠. 그 중에서 일본의 서브컬처는 특별합니다. 우선 역사가 깊어요. 일본의 일부 학자들은 가스시가 호쿠사이가 서브컬처의 시작이라고 하지만 전 그건 좀 억지 같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서브컬처가 산업화의 길을 걷기 시작한 1920년, 즉 100여 년 전부터 일본 서브컬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100년 살 돌아보니 한국 사람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이라던가 이거 우리가 겪은 이야기 아닌가? 할 만한 내용이 많더군요. 이야기 자체만으로 나름 흥미진진하지만 일본의 실수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 번은 짚어봐야 할 내용이라 생각해서 이번 주제가 일본 서브컬처의 역사가 된 겁니다. 데이비드 리즈먼, 하워드 베커 같은 사회학자들의 말을 정리하자면 서브컬처란 무언가의 이유로 인해 주류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이 만든 가치관, 문화를 말합니다. 서브컬처와 반대되는 개념은 메인컬처, 하이컬처인데 메인컬처는 고전미술, 고전문학 등의 일반적인 문화를 말하며 하이컬처는 클래식 음악, 고전명화 등 과거 상류층이 누리던 문화를 말하죠. 주의할 것은 서브컬처와 다른 컬처는 상하관계가 아니란 겁니다. 서브컬처란 기존 문화에 대한 반발이 낳은 새로운 문화이며 반골들은 힘이 없는 초창기엔 소수층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하이컬처, 메인컬처 누리던 기득권자에게 탄압당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서브컬처가 이런 서름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있는데요. 바로 주류가 되는 순간입니다. 자본주의하에서 서브컬처는 돈이 있음을 증명하는 순간 대세가 되죠. 그 중에서 만화, 애니메이션은 특별합니다. 40대에서 50대까지 즐기는 하나의 문화로 성장했지만 지금도 연소자, 어린 사람의 구매력에 영향을 크게 받죠. 왜냐하면 이 문화 자체가 연소자의 소비 문화를 바탕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즉, 일본 서브컬처가 세계를 지배했던 이유도, 종혼을 맞이한 이유도 결국은 연소자와 관련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서브컬처의 시작은 서양 문물인 활동사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들어온 시기는 1896년이지만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시기는 1911년이라고 하는데요. 활동사진이 노린 고객은 가부키, 노를 즐기지 않던 연소자들이었고 이를 아이들이 퍼뜨리면서 성장하게 되지요. 이때부터 서브컬처는 연소자의 호기심과 전파력에 기대는 전통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 전성기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920년 들어 활동사진 시장은 포화상태가 되었고 기업들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작품에 투자하여 품질을 키웁니다. 이야기를 설명하는 변사, 곡을 연주하는 악단도 투입되지요. 제작비를 올린다는 것은 가격도 올린다는 뜻인데 당시 아이들에겐 용돈이란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용건을 말하고 그때마다 돈을 탔었죠. 어떤 상품이든 소비자가 한 번 더 생각하면 안 팔립니다. 가격이 올라갔으니 부모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겠죠? 서브컬처 시장은 연소자의 구매력을 주도하지만 시장이 성장하면서 연소자의 구매력이 약해지고 이로 인해 위길 만한 전통이 있죠. 그래서 일본의 업자들은 수입을 합니다. 직접 만드는 것보다 만들어진 걸 수입하는 게 훨씬 쌌거든요. 당연히 그 중심에는 1929년에 창립한 디즈니 스튜디오의 작품이 있었죠. 이때 일본의 제작 환경은 위축됩니다. 수입하는 게 더 싼데 굳이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때 일본의 서브컬처에 신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1929년 경제 대공황으로 인해 수입가가 오르자 해외 작품의 수입도 줄어들었으며 1931년 만주사변, 1937년 중일전쟁이 벌어지자 다른 국가들은 일본을 견제하기 시작하죠. 특히 미국은 고철, 석유 등 전쟁 자원에 금수 조치를 단행하는데요. 현명하신 여러분께서는 눈치채셨겠지만 고철, 석유만 금지했을 리 없죠.
1941년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자 당연히 활동사진의 수입도 중단됩니다. 가격 경쟁력, 품질이 높은 제품이 저절로 자멸하자 오리지널 제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죠. 그 노력이 날개를 단 것은 10여 년이 지난 1956년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은 일본을 낙농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두 번 다시 미국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이 시도는 모두 무산되는데요. 바로 1950년 한국 전쟁 덕분입니다. 미국은 공산권의 남을 막기 위해 일본에 군수물자 생산 공장을 지었고 이때 이뤄진 투자로 인해 일본의 경제 산업 체계는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경제 발전으로 인해 일본에는 많은 변화가 생기죠. 첫째, 용돈입니다. 경제가 안정되지 않거나 빈부격차가 심하면 아이들은 그때그때 부모에게 돈을 탔습니다. 아쉬운 소리를 하게 되니 자연히 발언력이 약해지죠. 하지만 경제가 성장해서 사회 여유가 생기면 아이에게 용돈이 나오죠. 게다가 당시 일본은 산업사회로 전환하면서 핵가족화가 시작되었는데 이렇게 되면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용돈을 줘서 주머니가 두둑했습니다. 이후 용돈은 부모의 선심이 아니라 아이가 사람들께 살 수 있는 권리가 되었고 이때부터 연소자는 자신의 의지로 구매하는 소비 주체가 됩니다. 둘째, 장르의 변화입니다. 패전 전후 많이 만들어진 장르는 일본의 전쟁 영웅을 다룬 전기물이었습니다. 영상시장에서 아이들이 줄고 어른들은 늘었는데 이 어른들은 일본의 전성기를 그리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작품은 새로운 세대들에 의해 철퇴를 맞게 됩니다. 1960년 일본이 고도 경제성장기에 들어서면서 작품의 성향이 바뀌기 시작하죠. 미즈키 시게루 같은 작가는 어리석은 전쟁을 부정하는 작품을 그리는 한편 더 뒷세대들은 쓸데없는 전쟁을 막지 않은 어른들에게 반감을 품기 시작했거든요. 그 세대를 대표하는 창작자들이 미야자키 하야오 그리고 건담의 토미노 요시우키입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외치는 반전은 전쟁을 방관한 기성세대에 대한 실망에서 시작된 거죠. 자연스럽게 전기물은 고객에 맞춰 사실의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인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셋째, 검열입니다. 패전 후 일본에서는 검열 제도가 강화되는데요. 안 좋은 경제 상황에서 서브컬처가 돈을 벌려면 자극적으로 튀어야 했기에 날이 갈수록 콘텐츠는 선정적이고 폭력적이 되었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모는 일을 하느라 집을 비우거나 아버지가 죽은 집이라 아예 통제할 여력이 없었기에 아이들이 성과 폭력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었기 때문이죠. 콘텐츠 제작자들은 처음에는 검열을 반발했지만 이내 목소리를 낮추는데요. 이유는 정부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돈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산업사회를 전환하면서 수출에 열을 올리고 있었고 저렴하지만 기능은 다 갖춘 일본 상품은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독 만화, 애니메이션은 고배를 마시고 있었죠. 워낙 폭력적이고 선정적이라서 해외 국가들이 만든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게다가 앞서 말했듯 당시 일본만의 주류는 전기물이었는데 대부분 내용이 일본의 제국주의를 정당화하거나 미국과 대등하게 맞서 싸우는 내용이었죠. 그걸 미국에 팔 수 있을 리 없죠? 이런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본의 콘텐츠는 세계의 트렌드에서 벗어난 독특한 작품으로 성장합니다. 1960년부터 일본의 서브컬처 시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산업은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본격적으로 분업화됩니다. 만화 쪽에선 1967년 주간소년 매거진이 100만불 돌파한 것이 계기였죠. 그 전까지의 만화가 작가 혼자서 만드는 것이었다면 이 시점부터 편집자와 작가가 팀을 이루기 시작했으며 작가가 캐릭터를 그리고 어시스턴트가 배경을 그리기 시작하죠. 여러 사람이 만화를 제작하게 되니 당연히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제품의 수익성을 올리기 위해 만화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지죠. 하지만 애니메이션 시장엔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1961년 기준으로 디즈니의 30분 애니메이션 한 편의 수입가는 약 20만원이었지만 일본 제작 애니메이션은 아무리 깎아도 4배 이상은 들었습니다. 물론 수입만으로 먹고 사는 게 딱히 문제는 아니지만 산업화의 바람에 취한 일본 정부는 국산화하려고 했고 방송사는 눈물을 머금고 30분 편당 50만원에 만들 것을 요구하죠. 하지만 애니메이션 제작자의 인건비가 딱히 높은 것도 아닌데 반값으로 만드는 건 무리였습니다. 이때 적자를 각오하고 뛰어든 사람이 바로 데즈카 오사무였죠. 그는 훗날 애니메이션 제작비가 대폭으로 줄어들게 한 원흉으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만화 산업의 성장은 물론 일본산 애니메이션 제작에 물꼬를 튼 사람이기도 하죠. 그가 승부수를 던진 이유는 당시 일본에선 1억 총 107화, 즉 정부가 1억 인구를 107로 만든다고 할 정도로 TV가 널리 보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배경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1964년 도쿄올림픽이죠. 물론 데즈카는 적자를 혼자 끌어안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마을은 50만원이지만 실제로는 150만원을 받았다는 전 직원의 폭로도 있었고요. 캐릭터 상품을 만들어서 그 수익으로 손실을 보전하기도 했죠. 또한 스폰서를 얻어서 그 위험을 분산시키기도 했습니다. 1963년에 방영된 철원아 솜은 메이지 제과를 독점 스폰서로 얻었고 메이지 제과의 마블 초콜릿은 동봉된 아톰의 스티커 덕분에 대박이 났죠. 이후 에자키 글리코가 철인 28호를 나케다야쿠미 울트라큐의 스폰서가 되었고 이들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일본의 스폰서 열풍에 불이 붙습니다. 여담이지만 애니메이션 쪽이 자체적으로 거민을 시작한 이유 중 하나가 이것 때문이죠. 투자한 기업들은 쓸데없는 논란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스폰서는 산업화 바람을 타고 더욱 체계화되었습니다. 초창기 스폰서는 제약회사, 식품회사 같이 투자처가 필요한 업종이었을 뿐 제품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죠. 하지만 1974년, 1979년을 거치며 작품 이해관계자가 작품으로 돈을 벌게 됩니다. 74년작인 우주전함 야마토의 스폰서 반다이는 어느 날 대량의 우편엽서를 받습니다. 내용인즉 야마토의 바퀴나 태엽을 붙이지 말란 것이었죠. 1960년대 장난감은 아이들 위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태엽 장치를 넣어 굴러가게 만들었죠. 그런데 야마토의 팬들은 이를 원하지 않은 겁니다. 장난감을 만들지 말란 소리죠. 이유는 79년작인 기동전사 건담에서 드러납니다. 이 작품은 방영 당시엔 참 반응이 시원치 않았지만 완구의 판매량이 나름 좋았고 그래서 송샘치고 극장판을 한번 만들어보게 했더니 판매량이 급증한 역사가 있죠. 이때 시장의 변화가 눈에 드러납니다. 건담에 투자한 클로버는 자신들이 아이들용 완구를 만들고 프라모델을 제작할 권리는 반다이에 대여했는데요. 반다이 쪽의 매출이 상당히 좋았던 겁니다. 반다이가 만든 프라모델이 밀리터리 마니아들에게 큰 반향을 얻은 것이죠. 야마토와 건담의 성공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디폴트 디스플레이가 하나의 시장으로 떠올랐단 증거였습니다. 서브컬처 누리고 자란 어른이 산업화된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냈단 증거이기도 했죠. 1981년 2월 신주쿠 알타에선 애니메이션 신세기 선언이 열립니다. 언론은 애들 만화 따위를 보러 온 젊은이의 행렬로 치부했지만 여기 모인 젊은이들은 애니메이션은 아이들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문화이기도 하다는 걸 증명했죠. 서브컬처는 고객층이 넓다는 것, 돈이 된다는 것만 증명하면 언제든 주류가 됩니다. 서브컬처였던 비틀즈와 퀸이 지금은 음악시장의 주류가 되었던 말이죠.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 일본의 경제는 크게 성장했고 서브컬처는 역사상 이럴 데가 없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큰 폭으로 성장하죠.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출판, 방송 등 전 분야에 걸쳐서 말이죠. 하지만 여기서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것은 서브컬처는 연소자, 아이들의 구매력이 좌우한다는 겁니다. 많은 기업들은 이를 잘 알고 있었고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누구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 충격은 세계적인 현상이었고 어느 하나만 해결한다고 해서 절대 풀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한국과 일본의 사회학자들은 일본은 고급 문화가 미약하고 대중문화가 거의 없던 국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화에만 열을 올리는 바람에 일본은 경제동물, 추축국이란 부정적인 인식만 얻었는데요. 이 편견을 깬 것이 세계로 뻗어나간 일본의 서브컬처였죠. 현재 한국의 이미지가 세계에서 상당히 좋듯 문화는 국가 이미지를 좌우합니다. 일본의 서브컬처는 경제와 함께 성장하면서 주류 문화로 편입되었고 세계로 퍼지면서 국가 브랜드 향상에 크게 기여했죠. 2015년 코믹마켓 스페셜6에서는 애니메이션 오타쿠 선언이라는 애니메이션 신세계 선언을 본뜬 행사가 열립니다. 오타쿠가 세계 서브컬처의 중심에 섰음을 선포한 행사였는데요. 이때 모인 사람들은 일본인만이 아니라 동서양권 여러 국가의 오타쿠들도 있었죠. 일본 서브컬처의 영향력을 엿볼 수 있는 행사였는데요. 그런데 이걸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일본의 서브컬처는 오타쿠 문화에서 발전하지 못했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과연 일본 서브컬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걸까요? 서브컬처는 자본이나 힘을 가진 산업사회의 맹주, 스폰서와 만나면서 날개를 펴니다. 그리고 좀 더 체계적으로 변하죠. 1960년대엔 그냥 투자를 했다면 1980년대엔 야마토와 건담을 계기로 작품을 활용한 상품을 팔아 돈을 벌기 시작하죠. 그리고 고객들은 이에 환호했습니다. 이때 주목받은 것이 초시공 요새 마크로스, 닌텐도의 패미컴이죠. 전자가 청년의 시장성이 크다는 증거라면
후자는 아이들이 시장을 흔들 정도의 구매력을 가졌다는 증거였죠. 이후 일본의 서브컬처는 고도의 산업화, 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넓은 고객층에게 쉴 새 없이 물량을 쏟아부었습니다. 시장에서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었으니까요. 이때 나온 콘텐츠는 참 독창적인데요. 학자들은 그 배경에 해외시장의 문턱이 존재했다고 말합니다. 무지 스튜디오의 1965년작 정글 대제는 데즈카오 선무가 제작을 할 때부터 미국 시장을 위해 만든 작품이었죠. 철안 아톰, 철인 28호가 미국에서 데이트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붙은 겁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에 수출했던 애니메이션의 대상 연령은 원작 자체 연령대가 높았던 데다가 애니메이션의 수위도 상당히 높아서 미국과 캐나다에선 폭력 표현에 대한 자주 규제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1969년 마하 고고고가 대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작품의 미국 진출은 약 10여 년간 좌절됩니다. 어린이 고객층이 약해진 것이 이런 결과로 나왔다고 봐도 문제 없을까요? 거대한 북미 시장을 잃어버린 일본의 서브컬처는 자연히 내수 시장에 집중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내수 시장에만 특성화되어 글로벌적인 성격은 잃어버리고 맙니다. 유럽 시장의 수익은 미미했으니 당시엔 큰 의미가 없었고요. 물론 당시엔 일본이 고속 성장하는 중이라 큰 문제는 되지 않았습니다. 성장하는 동안에 말이죠. 1980년대 일본은 여러가지 이유로 저금리 통화정책을 실시합니다. 싼 이자로 돈을 빌려 쓸 수 있으니 주식,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으며 일본 경제 성장을 낙관적으로 본 자금이 여기로 몰리기 시작했죠. 하지만 과잉 통화 공급과 부동산 투자 붐으로 인해 주택 공급이 부족해지자 일본 정부는 1991년 긴축금융 부동산 규제 강화를 시행했고 이로 인해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부실 채권이 증가했습니다. 그 유명한 거품 경제 붕괴죠. 일본의 기업들은 거품에 취해 연구개발은 소홀히 하고 당장 큰돈이 되는 부동산과 미술품에 모든 돈을 투자했죠. 자산은 늘었지만 제품 경쟁력은 떨어져 버렸고 그리고 그 자산이 거품이 되면서 기업들은 은행의 빚쟁이로 전락했습니다. 경제 붕괴의 충격은 서서히 일본 전체를 뒤엎기 시작했죠. 내수시장이 허약하면 수출로 극복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기업은 수년간 연구개발을 멈췄고 세계를 혁신할 만한 상품이 나와도 굳이 투자하지 않았죠. 안정된 일본 시장에만 취해서 세계시장의 표준과도 맞지 않는 상품만 만들었으니 세계시장에서 한국, 대만 등에 취급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때 재조명된 것이 바로 일본의 서브컬처였죠. 저렴한 가격에 만들어진 창의성의 산물은 내용 면에서도 가격 면에서도 세계시장에서 겨룰 수 있는 충분한 무기였고 도웨이, 썰라이즈, 지브리 등의 작품들이 90년대에 해외시장에 나가면서 일본의 애니메이션, 재패니메이션이 세계시장을 제패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러나 일본의 서브컬처 산업에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세계 호령하며 국가 브랜드를 바꿀 정도로 강력한 일본의 서브컬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흔들립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 산업 기반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제작자들은 데즈카오 사모가 죽은 다음에도 제작비를 크게 후려쳤고 제작사는 비디오 소프트, 캐릭터 상품을 팔아 제작에서 발생한 손실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플랫폼에 방영하여 제품을 홍보하고 부가 수입으로 연명하는 기형적인 체제가 굳어진 것이죠. 이로 인한 손을 메우기 위해 일본의 업체들은 한국, 대만 등에 하청을 주며 버텼습니다. 서브컬처 시장은 풍요로운데도 크리에이터들은 낮은 급여에 불안한 고용체계에서 일하고 있었죠. 처음에 가치에 맞는 금액을 받지 못하고 산업체계 손익에 맞춰 노동을 제공한 결과입니다. 둘째, 연소자의 구매력이 약해졌습니다. 우리는 거품 경제 때 일본의 월급쟁이가 명품을 누르고 고급차를 몰았다고 알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는 다릅니다. 물론 일본은 아시아권에서 서민의 생활이 풍요로운 편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민 중 상당수는 올라가는 집 대출금을 갚느라 허덕이고 있었죠. 거품 경제가 붕괴하여 기업들이 줄도산하자 1993년 일본 정부는 기업을 지키기 위해 파트타임 노동법을 제정하였고 기업들은 앞다투어 파견직, 계약직의 비중을 늘리는 한편 제조원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기 시작했죠. 2003년 고이즈미 정부는 기업의 부채를 줄이기 위해 구조조정을 장려합니다. 이런 요인들이 겹치며 일본의 중산층은 서서히 무너져가죠. 본디 서브컬처란 여유자금으로 인해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아이들의 용돈이 줄어들었고 결혼과 출산도 같이 줄어들면서 연소자에 의존하는 서브컬처 시장은 다양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단카이 세대가 이 순간은 물론 이후의 서브컬처 시장을 계속 주도하게 되죠. 소수가 다수를 위한 시장을 지배하게 된 겁니다.
서브컬처가 맞은 충격은 기업과 소비자들의 힘을 풀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소수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작위원회 제도입니다. 원래 제작위원회는 스폰서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1980년대에도 존재했지만 이것은 작품을 만들기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연합이었고요. 우리가 아는 제작위원회는 1991년 가도카와 서점이 최초로 도입한 방식이죠. 이 제작위원회는 여러 투자자들이 위원회를 조직하여 나눠 투자하고 투자한 만큼 수익을 배분받는 형식입니다. 문제는 수익 배분 방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투자자와 배급사 혹은 방송사가 가져가는 비중이 무려 수익의 90%. 실제로 많은 제작사는 겨우 10%만 받죠. 제작자는 부족한 부분을 비디오 소프트, 캐릭터 상품으로 벌충합니다. 1995년작 신세기 에반게리온이 세계적인 대성공을 거두면서 서브컬처에 대한 투자는 큰 폭으로 늘었고 2000년대가 되자 작품에 돈을 투자하는 제작과 상품을 기획하고 실제로 만드는 제작이 확실히 분리되죠. 자금을 쥔 제작위원회의 힘이 없으면 작품을 만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작품이 실패해도 위험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지만 성공해도 이익이 적다면 사람은 본성상 위험을 회피하면서 대충 일하려고 합니다. 일본의 제작사들은 새로운 작품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기존의 작품을 재탕하기 시작했으며 부수입을 올리기 위해 관련 상품 만들기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또한 고객층도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일본 경제가 서서히 침몰하면서 어린이의 구매력도 같이 추락했고 도시 간 소득 격차가 발생하면서 즐기는 문화가 파편화됩니다. 이는 여유가 없는 사람만이 아니라 주머니가 두둑한 사람에게도 큰 문제였죠. 어떤 상품이든 시장의 구매력이 약하다면 다양한 상품이 시장에 공급되지 않습니다. 단위 시장으로서의 매력을 잃어버리니까요. 연소자의 구매력이 약해지자 서브컬처 시장은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는 실험을 시작합니다. 우선 성인 취향의 상품들이 본격적으로 개발됩니다. 이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동인들의 행사인 코믹마켓이죠. 1975년에 작은 모임으로 시작한 이 행사는 기동전사 건담 등의 대히트로 인해 크게 발전했는데요. 초창기에는 좋아하는 만화를 평론하는 모임이었지만 어린이 고객이 몰리자 인기 만화의 패러디, 오마주를 팔더니 어린이가 줄자 성인 대상의 오리지널 작품, 패러디를 판 행사로 바뀌었습니다. 그 경계는 1992년에 히트한 미소녀 전사 세일러문인데요. 사진과 같이 어린이용 상품도 있었지만 성인용 상품도 같이 나왔다고 하죠. 이후 성인 시장을 개척한 사람들이 수십억 원대의 매출을 올리기 시작하자 이 시장은 한 해 훌륭한 대안으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소자는 발길을 줄이게 되죠. 이 영향은 일반 산업에도 번졌습니다. 게임 시장에도 성인 전문 업체가 나타났죠. 물론 이전에도 성인용 시장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고가의 PC 소프트 기반이라 규모는 크지 않았죠. 하지만 80년대 서브컬처를 즐기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맹렬히 성장하더니 1988년 동급생의 엘프, 1989년 란스의 앨리스 소프트가 창업을 해서 각각 대도시에서 자사 건물을 매입할 정도로 성장하자 이 시장은 그 순간 레드오션으로 변합니다. 만화도 빼놓을 수 없죠. 청소년이 볼 수 있는 잡지에 성인을 위한 만화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주간 청년지 영선데이 연재한 유진 엔젤은 그 수위가 수위 때문인지 PTA 항의로 인해 1990년에 유해 도서로 지정되면서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이후 작가가 97년까지 10억 엔을 벌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시장의 규모가 증명되었고 너나 할 것 없이 여기 뛰어들면서 성인 전용 잡지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졌죠. 꼭 이렇게 성인만 볼 수 있는 서브컬처가 아니더라도 청년들은 시장의 주력 고객으로 등장합니다. 제작위원회 대성공을 신화했던 에반게리온은 연소자를 버리고 가장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청년층을 공략한 작품이죠. 그 노린수가 제대로 먹힌 것인지 에반게리온, 가오가이가 같이 성인을 공략한 작품은 TV 시청률은 안 좋지만 비디오 소프트 등 관련 상품의 매출은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청년들에게서 버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도카와는 한 해 상품을 기획하면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상품, 소설 등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서 적은 투자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제도를 만듭니다. 바로 미디어 믹스였죠. 미디어 믹스로 인해 제작위원회의 수익은 크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후 라이트 노벨의 만화, 애니메이션화, 그리고 버추얼 아이돌의 등장이 이어지면서 어른들의 시장은 탄탄해져 갔죠. 하지만 이는 언발의 오줌누기에 불과했습니다. 서브컬처라는 것은 상당수가 주류시장에 팔기 위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주류시장에 들지 못하고 소수만이 즐기게 된다면 제작비를 보전하기 위해 가격을 올리겠죠. 레고는 성인용 상품을 개발하며 가격을 크게 올렸고 반다이는 저가 상품의 발매를 크게 줄이고 가격을 올리더니 이젠 250만원대 상품마저 내놓습니다.
고객이 줄어들면 상품의 가격은 더 올라가게 되며 가격이 올라간다면 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더 줄어들고 가격이 또 올라가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이를 막아주는 것이 연소자, 어린이였는데 일본 서브컬처의 성장에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연소자의 확보가 빠져있었죠. 시장의 다양성이 줄어들면 단순히 가격만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공할 확률도 줄어들기 때문에 기업들은 허구한 날 비슷한 상품만 만듭니다. 가격이 높고 새롭지 않은 상품은 연소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며 서브컬처의 특성상 연소자를 끌어들이지 못하면 시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저출산이 눈에 띄게 늘어나자 사회의 관심은 어린이에 쏠립니다. 하지만 기업에게는 매력을 잃어버린 한물간 시장에 불과했죠. 연소자 시장에 대한 투자가 크게 줄어들고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투자도 크게 줄어들자 일본의 서브컬처는 예전의 위상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이는 연장자에게도 좋은 일이 아니었죠. 현재 가장 큰 시장인 연장자는 연소자를 위해 만들어진 서브컬처를 재활용하는 실정이며 연장자들은 이런 서브컬처에 앞다투어 지갑을 열고 있죠. 이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서브컬처 고령화가 대두되는 상황이니까요. 리쿄 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사다카네 히로유키는 소비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친 어른들이 안식을 찾기 위해 소비사회에 의존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허구세계는 실제 세계로부터 만들어지며 허구세계를 파고들다 보면 실제 세계의 진리가 나옵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작품 중 최고의 수익을 올린 건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작품을 도용한 화야의 무법자였습니다. 도용을 들킨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은 일본과 대만의 배급권을 구로자와에게 넘겼고 이 수익이 엄청났기 때문이죠. 일본 영화사 최대 거장의 이 현실은 일본 콘텐츠 비즈니스의 시스템을 어느 정도 보여줍니다. 서브컬처 시장이 성장하려면 돈이 되는 것만 투자하면 안 되고 미래 고객을 위한 상품도 개발해야 하지만 매출을 중시하는 기업은 돈이 되는 곳에만 투자하죠. 길게 성장하려면 창작자들을 육성해야 하지만 실제로 이것은 뒷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건 꼭 일본만의 잘못은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유난히 일본의 상황이 두드러지는 이유는 한때 세계를 뒤흔들 정도의 위상을 갖췄으며 수차례 경제 위기로 인해 황금 같은 기회를 놓쳐왔기 때문입니다. 아직 일본의 서브컬처는 대단하지만 그늘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가 너무 대단했기에 서서히 가라앉는다는 현실이 잘 안 보일 뿐이겠지요. 그리고 이는 현재 진행형, 아니 위험수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본주의의 가장 큰 위기는 부가 한쪽에 몰릴 때 일어나니까요. 일본이 그랬고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린 해외 투자에 자유롭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 BTS가 탄생할 수 있었죠. 다만 서브컬처 향유하는 세대가 줄어들고 이를 고령층이 소화하는 현상은 같이 겪고 있으며 현재 잘 만들어진 극장 영화 중 상당수가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앞으로 한국 서브컬처 시장도 결코 밝다고는 할 수 없겠죠. 단순히 만들어 파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키우는 전략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걸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